이상루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이 2% 넘게 상승 마감을 했잖아요. 저 꽤 놀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만 초반에 상승폭은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뭐 전일 그만큼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분야가 생각보다 좀 더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더 과도하게 오른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글로벌 안도감이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 세계 발목을 일부 잡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 거기에 바이든과 메카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한도 협상은 결국 한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코멘트를 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시장은 안도하는 부분을 나타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갭에 대한 차익 매물이 일부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한 움직임들을 보였던 섹터군들이 반도체 장비 업종이 강한 네.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그것이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삼성과 SK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DR5에 대한 감산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 AI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적인 IT 전자기기에 대한 발전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과대에 이은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우선 이제 PSK 같은 기업들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PSK 같은 경우 오늘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21선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 볼 수 있고 우리 후공정 패키징에서 삼성전자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이면서 현재에 대한 연속적인 상승 자체를 여전히 유지해주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앞으로 연속적인 부분에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테슬라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약 4% 정도 움직였고 국내에서도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1월 달에 4월 달까지 수출액이 232억 와.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전장 부품류들도 강한 상승세를 다시 한 번 더 동반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을 말씀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알고 계시죠? 조지아 엘라바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발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한 상승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결국에는 미국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전기차 시장을 미리 선점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아진산업 같은 기업도 약 60% 이상 강하게 급등 양상을 보였었고 우리 과거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약 3배 정도가 강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로 이런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순환면에 상당 부분 돌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우리가 주도주 테마 같은 경우에는 확산되는 기질이 상당 부분 보입니다. 그 말인 즉슨 현재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산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4월 달에도 이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에 따른 반등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 눈여겨볼 종목이 이제 아비코전자 오늘 강하게 급등 양상 보이면서 또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는데 저희가 이제 4월 26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신고가를 접어들면 약 16%에 17% 정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세는 연속적인 시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4월 26일 방송도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젤란스카 그리고 박진 장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가 이제 지뢰 제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통신 구축 체계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퍼스텍 같은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 그리고 이제 디알텍 같은 종목군도 항상 지뢰 관련주로 엮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가상현실 트렌드 들고 오셨다면서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상현실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반발 매수에 상당 부분 들어오면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를 한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오늘 뉴스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제 눈에는 포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가상현실, 우리가 메타버스라고도 얘기하고 VR, LR 또는 이제 XR, 뭐 또는 요즘은 MR까지도 섞여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대신에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죠. 뭐 확장현실,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흐름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 두 번째는 발주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애플이 MR 헤드셋을 출시했다라는 부분으로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글라스 안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한 업체가 또다시 갑자기 급등을 한다든지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부분으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실적과 연계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참고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관련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봐야 되는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이쪽이 기대감이 많습니다 했던 기업이 바로 이 선익시스템 하나마이크론 SNU 필옵틱스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재 보면 오늘 SNU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인데 자 이런 기업들이 보면 장비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SNU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이슈화가 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임은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게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포켓몬고 게임이 잘 나간다고 하면 이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연관된 부분만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특수효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카메라 관련주인데 카메라 관련주 중요합니다. 별표 3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품주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런 부품주들 안에서도 우리가 뭐 텔레칩스 과거에 했던 기업들도 오늘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품주들도 반드시 체크를 한번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애플 관련주 더구전자라는 기업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이제 더구전자가 4월 30일 공장 신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장은 증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신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직까지 뭐 때문에 공장을 신설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애플 관련된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아직까지 시장에 숨겨져 있는 이슈라고 판단합니다. 이건 순전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플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으로서 지금 가상현실이 확장될수록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재평가는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상단에 있는 14,400원, 그 손절가는 10,1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더구전자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